그러잖아, 아범아. 세원이 들어와서 살면은 진우방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? 살림도 들어와야 할 텐데. 그래서 고민이에요. 아, 친구 부부야. 집 앞벌이도 못하고 뭘 잘 몰라서 데리고 살았지만 진우 부부는 나가서 살게 해도 괜찮은 거 아니요? 할머니, 근거는 저희가 먼저 하기로 했는데 아, 잊으셨어요? 네가 분가하면 그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애는 누가 감당을 하냐? 할머니 빵 좋아하시잖아요. 빵은 최고로 잘 만들어드릴 텐데. 말장난 하자는 거예요, 시방? 아무튼 아버님 약속은 지켜주세요. 난 우리 집에서 살 거야. 엄마 아빠 있는 집이 네 집이야. 아, 저도 나가 살고 싶어졌어요. 가게 가까운 데에 집 하나 얻어주세요. 아니, 네가 시방 집 얻어달라고 손 내밀 입장이야, 이놈아. 아, 그래도 제가 있어서 오는 날에 진수 인테리어도 건재하다는 건 명심해 주셔야 돼, 아버지. 말이나 못합니다. 난 작은 오빠 나가 사는 거 반대야. 채은 언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할머니 맨날 나만 부려먹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참에 살림 배우란 말이야. 글쎄, 살림은 제 체질이 아니라니까요, 할머니. 깨묵 같은 소리 하고 있다. 어디 밥이나 먹어. 이걸 네가 왜? 차들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. 이 돈이 적다고 해?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에요, 어머니. 그 애가 우리 집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려고 했는지 네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해. 하지만 어머니. 이제 와서 연민이라도 생겼니? 그래서 뭐 지우겠어? 저 그 사람 좋아했어요, 어머니. 그래서 최소한 모형사는 좋게 보내고 싶어요. 주무사. 네가 네 아버지 자식으로 살고 싶으면 그 애를 채원이 앞에 걸림돌 되게 하지 말어. 알아듣겠니? 알겠습니다. 너 결혼하면은 어디서 살 생각이요? 너야 물론 분가하고 싶겠지만은. 집에 들어와 살아야죠. 아버지께 말씀드렸잖아요. 채원이도 그러자고 했냐? 채원 씨도 제 뜻 따라줄 거예요. 알았다. 진군에 내보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. 예, 없이. 네 방이 좁다고 하면 공사해 줄 거예요. 뒤편에 창고를 확장하던지 해서 공간을 넓게 해줄 테니까. 공사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. 그게 뭐가 큰일이라 그려. 아, 니에게 없던 건물도 지 올리는 사람이라는 거 모르냐? 예, 아버지. 알았어요. 건너가시오라. 예, 주무세요. 채원일 집에 들어와 살게 하겠다고? 당연히 그래야죠. 그 집을 어떻게 채원일 보내요? 우리가 결정할 문제 아니야. 그리고 민혁이 생각도 해줘야지. 방법을 찾아봐야죠. 당신 민혁이 내보낼 생각이라면 그건 안 되는 일이니 생각도 말아요. 내가 말했죠. 서진우 대리사위로 드리겠다고. 그럴 생각으로 결혼 허락한 거예요. 여보. 한미당 사위가 되는 일이에요. 그 집에서 마다할 일이겠어요? 애들 의견이 우선이니 당신 앞서지 말아요. 내가 알아서 해요. 여기 아버님.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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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벌써 공사 마무리했냐? 아, 저 그게 아니고요. 형 상견 내본다는 그 식당 말이에요. 아, 지금 내부 수리 중이라고 써붙여놨더라고요. 어머나, 그래? 아, 그럴 리가 없을 텐데. 얼마 전에도 영업을 했는데. 아, 장사가 하도 안 돼서 엊그제 주인이 바뀌었대요. 아유, 어쩐지 오가다 보니까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. 아니, 그러면 이거 어쩌냐? 아유, 아범아, 여기 너무 비싼 데 아니냐? 우리가 돈 내야 한다면서. 아, 이까짓 거 못 낼까 봐 그러세요. 들어가세요, 어머니. 아유,